당뇨병. 당뇨병이라는 병명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 다른 말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나오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음식물 속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된 다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간이나 근육 또는 지방 등에 저장됩니다.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내로 흡수되어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인슐린의 작용에 대한 세포의 저항성이 증가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혈당이 상승하는데, 당뇨병이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상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갈증으로 인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그리고 체내 에너지 고갈로 음식 섭취가 증가하거나 식욕 억제가 되지 않아 식사량이 늘어나는 다식이라는 3다 증상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심한 혈당이나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다음, 다뇨, 원인불명의 체중 감소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시간에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75g의 당분을 섭취하고 2시간 후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적혈구내 혈색소에 결합된 혈당의 농도를 의미하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인데, 이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뇨병 진단은 한 차례의 검사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검사 방법을 최소한 다른 날에 2회 이상 검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은 고혈당 이외에도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인 망막병증, 콩팥병증, 신경병증, 심내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으로 인한 심내혈관 질환 등의 만성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당의 경우 당화혈색소 값을 6.5% 미만으로, 목표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 미만, 이완기 혈압 85 미만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기본 원칙은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시행하고 혈당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약제를 복용하며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동반 질환에 대해 적절한 약물요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항당뇨병 약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항당뇨병 약제는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체내 인슐린 효과를 개선시키는 약제, 그리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거나 감소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슐린 요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치료 과정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전문 의료진을 통해 현재의 당뇨병 관리 상태를 점검받고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노력에 의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고 좀 더 활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적절한 식사요법을 시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고위험군에 비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